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도 못 박혀서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신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왜 세상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세상 것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세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당신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당신은 십자가에 죽었고, 3절에 너희가 죽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려고 했던 방법도,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당신이 같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세상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이야기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으로 가득 채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십니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우린 자꾸 땅만 쳐다봅니다. 세상만 쳐다봅니다. 뭐 없나 하고, 혹 생기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 중국에 지난번에 우리 공자 이야기도 제가 좀 했잖아요. 공자, 맹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BC 3세기경에 그 유럽도 주로 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주로 BC 3세기에서 4세기 걸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BC 5세기경부터 3세기경에 공자, 노자, 장자, 맹자 뭐 이렇게 쭉 태어나거든요. 거기 보면 장자라는 분이 있어요. 한비자, 법도를 다룬 한비자 이런 사람도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장자가 이런 이야기예요. 장자의 모든 것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장자가 하는 말은 뭐냐, 재미있게 놀아라. 이런. 살면서 재미있게 놀아라 이 이야기예요. 장자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를 하나 들고 나무 옆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도끼 자르려고 그러는 거나 보다 하는데 한참 있어서도 안 자르는 겁니다. 나무만 자꾸 쳐다보다가 도끼를 들고 안 자르는 겁니다. 그럼 왜 도끼 들고 있어요? 나무 자를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그 나무꾼이, 농부가 이 나무는 쓸모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장자가 큰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아, 쓸모 있어도 별 필요 없는 거구나. 쓸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쏘시개 할 거니까 쓸모 없어도 괜찮다.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무 튀지 마라. 너무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인생은 그냥 없다가 부인이 죽었습니다. 장자 부인이 슬퍼해야 되잖아요. 마음은 슬픈데 북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원래 부인이 없었다가 온 것이다. 너와 나도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다. 곧 없어질 거다. 없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없어지는 것은 원래대로 가는 것인데 슬퍼할 게 뭐 있나. 그냥 지금 너무 애달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을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막 잘 돼야 되고 세상을 보면서 막 남들처럼 돼야 되고 그게 안 돼서 안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분들은 부활의 사상이 없어서 천국을 모르죠.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것이 왔다가
또 없는 데로 가는 건 이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즐겨라.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갈 것이니까 이 땅에 있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미 당신 죽었는데 왜 이 여기 거를 가지고 아둥바둥 하느냐. 위에 것을 한 거예요. 풍성히 주시는, 넉넉히 주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봐라. 하나님 것으로 생각을 바꿔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믿음 어떻게 생기는지 교회는 다니고 가지 믿음을 생겨보려고 생겨볼 자기가 막 성경도 읽고 하는데 이 지식은 알겠는데 성경의 이 흐름은 뭐 이야기는 알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잘 안 생기는데 믿음 어떻게 생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해 줄 게 있어야죠. 아니 믿음을 뭐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제가 전해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 아주 좋은 친구가 김영훈인데 그 친구는 지금 부산에 뭐 요트 협회에 뭐 이런 친구가 많이 보신 아니 뭐 이야기만 들었지 만나진 않았어. 그 친구가 하도 저를 좋아해서 교회 가자 해서 제가 어릴 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끝입니다. 우리 집안은 다 뭐 무당 신앙이고 뭐 절에 가서 그 있잖아요 등 촛불 어머니가 이런 전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 보고 또 여학생들도 보고. 이제 그게 아이들이 운동하러 등산 저 만장대라는 산이 있어서 매일 새벽에 부모들이 일찍 일어나니까 저도 일찍 일어나서 매일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산을 올라간 겁니다. 매일 정상까지 학교 가기 전에도 가고 토요일 일요일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죠. 뭐 일요일만 되면 무조건 가고 이런. 그러니까 가다가 너무 어둡거나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조금 이렇게 내리거나 이러면 왜 너무 어두우니까 추운 날에 그럼 이제 교회 들렸다가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가보면 마룻바닥에 막 할머니들 권사님들이죠. 막 기도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 오는 겁니다. 몸 녹이고 또 친구들 이제 만나서 또 가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근데 이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이러는데 너 그 종교란에 이력서 비슷한 것 그냥 기록부에 그러면 기독교 쓰는 겁니다.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기독교 써. 군대 가서 기독교 교회 빵 주니까 쫄령 때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또 주면 얻어먹고 오고 아무런 그런데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찬송가가 412장인가 지금이야.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이걸 어떻게 내가 외웠는지 그 이제 군대 가서 보니까 그 음악 들리는 거예요. 아 맞다 저거 내 어릴 때 저 노래도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걸 가사를 외워가지고 보초만 나가면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일절만 계속 그냥 보초 나가면 저는 후방이라서 전방이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그럼 총 들고 가서 그 노래만 한 시간 내내 불러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요. 그러고 교회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매일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서울에 와서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 파산이 돼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법정관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있어야죠. 제가 이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빽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좀 들었고 애는 태어나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나? 이게 난감한 겁니다. 죽어야 되나? 이거 서울에 큰 소리 빵빵 치고 서울 왔는데 빨리 부자 되고 집도 빨리 사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요. 난감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누가 계셨던 전사님이 교회 한 가봐라. 당신 교회 갈 사람이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에이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뭐 교회나 가보자. 우리 동원이 뭐도 3, 4대째 신앙인인데 아예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이런 신앙인인데 저보고 교회 가서 소리도 안 하고 매일 양복만 다려놓고 그냥 구두만 주일 되면 뭐 교회 가고 이래도 저보고 교회 가서 소리 안 해서 별로 뭐 그런 소리 해도 그때는 술 먹고 매일 직장 가면 놀고 한다고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일찍 갔으면 죄를 훨씬 덜 지었을 건데 제가 계속 그냥 근데 어려움은 닥쳐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싶어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도 읽고 또 에이 뭐 안 된 본전이지 싶어서 하나님
진짜 계신 거예요? 뭐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교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설교 듣고 이러는데 계시면 제 입장 좀 들어주면 좋겠네. 제 인생 문제를 좀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진짜 계실까? 이런 의문부터 생기고. 그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이제 잘해보려고. 성경 안에 뭐가 있나? 뭐 하나님 진짜 뭐라 그러시나? 막 보기 시작하고 이런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당장 애는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뭐, 그래서 가지 않은 교회도 알아가고. 이렇게 됐는데, 진짜 어느 날 제가 간절히 바랬던 그 바람이, 소원이, 소망,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이거 봐라. 진짜, 이건,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러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이 문제는 해결되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그럼. 또! 하나님 제가 열심히 지금 잘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성경도 읽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런데 또 이런 문제 또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는 겁니다. 그게. 신기하다.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보면 이건 내 이야기하네.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늦게 깨달은 내가 막 믿음을 내가 그때 막 가지고 막 내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막 주어서, 내가 가지려고 막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진짜 계실까? 계신다면, 내가 이래 하고 싶은데, 저래 하고 싶은데, 아니면 계시면 나에게 이런 걸 좀 보여주지, 아니면 이렇게 좀 만들어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게 진정으로, 그게 진심이 되면서 하나님께 아래 질 때쯤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구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재력이거나 똑똑하지 않으면 제가 부탁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나보다 못하고 그 사람 나보다 못 살고 그 나보다 덜 똑똑하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 친구야 이거 뭐 이런데 물어봐도 되겠나? 이거 좀 도움 좀 구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보다 능력 있고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훨씬 믿을만 하니까 제가 그리고 아무한테 물어봅니까? 내 인생 문제를 신뢰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내가 믿으니까 의심 같지만 믿음도 별로 없지만 진짜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계신다면 이거는 될까? 하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있어도, 그냥 조그마한, 그냥, 신뢰만, 그래, 계신다면, 내가 한번 기도해야지. 이제 그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여러분, 요새 우리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팔레스타인 누굽니까? 그건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종교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종교고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인의 종교고 그 조상이 이슬람도 마찬가지 유대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이 누구다? 똑같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는 구원자라 하지만 그리스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지막 그 사람은 선지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다 이런 이슬람도 그렇게 인정하면 대신에 마호메시 마지막 선지자다. 예수님도 선지자지만 우리한테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게 마호메트다. 그래서 우리가 마호메트가 준 교리 그죠? 그걸 읽는 것이다. 코란을 읽는다. 자기들의 성경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그냥 코란 읽는다 이렇게 하거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갈까 말까 그래도 가보자. 그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애쓰면서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늘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신뢰가 내 안에 점점 자라가고
그것이 가득 차고, 있으나 없으나, 또 잘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충분하다는 거. 너무 막 이래서 안 되고, 내 생각을 넣어서 잘 되는데 맞춰서 안 되면 믿음이 있을 거 없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고 믿기 때문에. 단지 있나 없나 안 되나 왜 이것은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되나 안 되나를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가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 하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하면서 가시더라고. 너가 뭐 막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전 그냥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다 하고 자꾸 아뢰는 겁니다. 자꾸 이걸 보고 기도다. 자꾸 던져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이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 리브가였죠. 당신 10일간만 아니면 한 달만 일주일만 엄마하고 정도 좀 나누고 가족들하고 마지막을 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은 오늘 가려고 한다 이러니까 리브가가 너 어떡할래 물어보니까 뭡니까? 그 가족, 그 엄마, 자기가 누렸던 모든 생활권, 문화 단방에 끊고 내 지금 바로 떠나겠다. 왜? 그 하나님의 땅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창세기에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삭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냐?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애를 낳는데 그 리브가죠. 이제 아내가 된 리브가 애를 낳는데 쌍둥이가 나오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형을 따라 두 번째 나오는 애가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야곱이다. 야곱이다.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의 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났죠. 이제 형이 먼저 해서 형은 터프가이 사냥자라고 운동자라고 활동적인 사람.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해서 막 고기 잡아오고 야곱은요. 리브가 옆에 붙어서 엄마 옆에 붙어서 완전히 마마보이 쫄쫄이 엄마 쫄쫄이 이렇게 자랍니다. 성격이. 근데 어느 날 사냥하고 오는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형 에스가. 에스 배가 너무 고파서 야 너 지금 밭 그 끓이고 있는 거 뭐야? 이거 밭죽이다 이러니까 그거 내좀 줘. 배가 고파 죽겠다 이러니까 야곱이 깨가 장깨가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형 내보다 형이잖아. 같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형 장작꾼 가지고 있잖아. 우리도 장남에게 옛날에 다 주었잖아요. 장작꾼 그거 내한테 팔아라. 그거 내한테 주면 내가 밭죽 줄게. 그러니까 애서 성격도 급하죠. 그래 그건 니 해. 내 지금 배고프니까 그것부터 줘. 이래서 장작꾼 팔아버립니다. 그 야곱은 장작꾼 얻었죠. 그 다음은 또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눈이 희미해졌습니다. 성경에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야 애서야 내 나이도 많고 눈도 희미해졌으니까 너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그래 오늘 가서 사냥 가서 싱싱한 고기를 잡아다가 나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애는 계속 좋죠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간 사이에 이걸 들은 엄마가 리버가가 저건 안 되거든요. 저 말도 안 듣고 매일 돌아다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러니까 야곱 야 너 지금 형 대신에 빨리 준비해 이러면서 염소 한 마리 가져와. 염소 고기 만들어가지고 잡아온 것처럼. 또 옷도 S 옷, 형 옷을 입혀가, 털어 입혀가지고 너 아버지 앞에 가서 고기 잡아왔다 해. 누가 그러면 S가 왔나 하면 그렇다 해. 이래가지고 들이보냅니다. 그러니까 옷도 입었죠, 형 옷. 또 고기도 준비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 S냐 이러니까 예 이래요, 야곱이. 한 보자 하면서. 만족. 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근데 손을 한번 만져보고 이 에스가 젊게 입던 아버지가 젊을 때 보면 에스가 젊게 입던 털 옷 있잖아요. 옷도 보니까 그리고 향기도 에스의 향기가 맞네 이러면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아들에게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하면서 좋은가 좋은 이야기는 전부 다 야곱에게 동생에게 넘겨줘버리는 거예요. 사냥 돌아와서 사냥 가다 아버지 요리해가지고 고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이삭이 아니 너 아까 왔다 가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합니까? 아 내가 모르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렸다. 아버지 다시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한 축복을 돌릴 수는 없다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에서가 화가 났겠어요 형이. 아니 축복권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사냥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이놈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걸 또 엄마가 들었네요. 듣고는 야 야곱아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너 지금 잠깐 형 화가 풀릴 때까지는 너 엄마가 살았던 저 하란에 응? 그 외삼촌 집에 가라. 라반이었죠 이름이. 오빠. 그죠? 거기 가라 이러고 보냅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 야곱이 도망가는 가면서 이제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 이런 게 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되죠. 자기는 도망가는 신세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신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그 신앙을 배웠는데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나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려가면서 괜찮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란 쪽에 가서 보통 그당 거기 사막이니까 우물가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막 가축들 먹인다고 물 먹이고 자기들도 먹으려고 막 오는 곳에 우물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그 야곱이 물어봅니다. 어, 이 동네에 삼촌 라반이 있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 그 사람 저기 딸이 오네. 이런. 저기 딸이 지금 양떼들 데리고 물 먹이러 오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물 뚜껑을 우물의 뚜껑을 열고는 양들에게 다 같이 먹여주고 어? 라헬입니다. 이 라반의 딸 이름이 라헬인데 그 내가 나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엄마 리브가 너 고모 나는 라반 너가 아버지 왜 나는 외삼촌 된다 난 조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알게 되니까 얘가 뛰어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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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고모 고모 되죠. 아들이 왔다 이러니까 막 성대하게 잔치를 열고 한 달간 머물러라 실컷 먹고 자다가 이 라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먹고 자고 너 우리 일 양떼들 염소떼들 뭐 소떼들 다 많았겠죠 일하는데 그냥 너가 일하는데 내가 공짜로 그렇게 뿌려먹을 수는 없으니까 풍삭을 이야기해라. 내가 어떻게 너한테 대우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마침 이 야곱이 딸이 둘이 있는데 큰 언니는 레아고 우물가에 온 사람은 둘째 딸 라헬인데 너무 예쁘거든요. 이 성경 29장에 보면 레아는 언니는 시력이 안 좋았다. 시력이 알력이 눈에 뭔가 하여튼 눈이 안 좋고 또 외모도 라헬은 훨씬 더 용모가 아리따웠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 야곱은 이 둘째한테 라헬한테 그냥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삼촌 너 당신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니까 7년간 일해라. 7년간만 일하면 네. 일해주는 조건으로 결혼하겠다. 열심히 일합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면 7년이 며칠 같았다. 7일 같았다. 이렇게.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옆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 내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는 것 때문에 7년이 7일 같았다. 며칠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결혼날이 된 거예요. 7년이 지나고 이제 결혼합니다. 그 풍습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 큰 누님 결혼할 때도 잔치한 날 되면 잔치는 하루지만 결혼날은 하루지만 그 전부터 막 이 동네 저 동네 온 친척들 뭐 가족들 모여가지고 동네 이웃들 아주머니들 모여가 잔치 음식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먹고 놀잖아요. 유대 풍습은 잔치하면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간은 그냥 잔치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야곱은 들떠가지고 기분 좋은데
잔치를 크게 하고 그날 밤 장막에 숙소에 라반이 아버지가 딸을 이제 넣어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했는데 언니가 떡 들어누워 있는 겁니다 옆에. 이거 아니 이 말이 되는 거요. 내가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일했지 언니하고 결혼한다고 했느냐고. 이러니까 이 삼촌이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들어봐 이러면서 우리 풍습이 우리 전통이 언니가 시집까지 먼저 가지 않고 둘째를 보내는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 잔치가 끝나는 일주일간만 모른 척하고 그냥 부부로 지내. 삼촌이 부탁을 합니다. 일주일간만 사람들 다 떠나고 조용해지면 내 동생도 결혼 일부 다처제 시대니까 동생도 아내로 줄 테니까 일주일만. 그래서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라헬만 생각하고는 그래 일주일 같이 지냅니다. 이제 일주일 지났죠. 자 라헬 줄 테니까 너 품삯 어떻게 할래? 어떻게 일할래? 이러니까 야곱이 뭐 라헬이니까 내 7년 더 일하겠어 이런 거. 그래가지고 결혼은 먼저 하고 이제 그래 좋다 약속이죠. 7년 동안 일해주는 조건으로 그 이후로 라헬도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제 아내가 둘이죠. 언니하고 동생하고 그 얼마나 좋아했던. 그래서 또 7년이 14년을 일하는 겁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애를 놓는 겁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애를 놓잖아요. 자 창세기 29장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뒤장 넘겨서 20장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며칠 같았다. 그래서 이제 결혼, 그 밑에는 쭉 아까 이야기했던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3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죠. 3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언니입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를 놓고 나서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습니다. 첫째 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첫째 지파가 르우벤입니다. 이제 야곱이 놓는 12명이 이스라엘의 부족이 됩니다. 열두 부족이. 르우벤인데 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그죠? 얼마나 매일 나이라고 같이 놀고 있고 같이 자고 자기는 어쩌다가 한 번씩 와서 그죠? 이 남 같은 남자. 그죠? 얼마나 여자로서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뭐 우리 다 안 봐도 알잖아요. 이게 라헬의 마음이에요. 왜요? 그 앞에 보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1절 완전히 그냥 목석 같은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임신을 해서 애를 놓기를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여기는 지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쪽입니다. 이 삼촌 쪽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곳인데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이삭 우리 아버지 이삭이 왜 이 고향 땅에 있다가 이 땅에 있다가 거기에 갔는지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야곱이 아내들에게 쭉 자기 고향의 땅 나는 언젠간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해줬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레아도 라헬도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당신의 신 하나님이 아시고 내 괴로움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온갖 이름들이 머리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이름 안에 뜻이 다 있습니다. 이름 안에 자세히 보면 뜻이 그렇게 두 번째 애를 놓습니다. 그 밑에 보면
33절에 또 다시 임신해서 하면서 제일 밑에 보면 시므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중간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이 라헬은 내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하나님은 이미 내 아픔을 내 모습을 듣고 보고 계셨으므로 얘가 이름을 시므온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뜻이 뭡니까? 시므온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 신음소리를 아픔을 정말 내 간절함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그런 분이다. 시므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 애를 계속 놓습니다. 시므온이고 둘째고 세 번째는 레위다. 34절 밑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는 레위다. 제사장족이 되죠. 나중에 12지파 제사만 지내는 그쪽 레위 족속이 되는 겁니다. 부족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남편이 내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왜? 아들 세 명이나 낳아주었으니까. 연합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 남편이 나와 함께한다는 뜻으로. 그 다음은 네 번째 35절 보면 또 여호와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 하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편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 없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자식을 주면서 사랑하게 되고 남편 안 기대도 하나님만 있어도 된다. 그래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유다로 만드는 겁니다. 이름을 유다로 짓는 겁니다. 유다의 뜻은 뭐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말. 그렇게까지 라헬은 이름 그러고 이제 자식이 없더라 출산이 멈췄더라 이렇게 하죠. 자 이제는 어디 누구한테는 넘어옵니까? 이제 둘째가 넘어와야죠. 첫째는 이렇게 눈도 안 좋고 외모도 그렇고 남편 사랑도 못 받던 레아 이야기면 라헬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 르우벤이 이제 첫째죠. 르우벤이 이 뭡니까? 채소나 사냥 갔다가 오면서 합판채를 가져옵니다. 합판채. 이 성경에 보면 합판채가 뭐냐 하면 여자들에게 끓여 먹거나 그거를 옆에 두거나 이러면 그 향기가 아니면 끓여 먹는 그것이 임신을 하게 만든다. 엄마 출산도 멈췄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출산해. 엄마 동생들 낳아줘 가져왔는데 동생 라헬이 보니까 저거 나 임신이 안 되는데 나는 애를 못 낳고 있는데 저, 언니 그거 나 좀 줘. 그러면서 대신에 오늘 남편 야곱 당신 방에 보낼게 이런 거. 당신 있게 해줄 테니까 이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는 합판채를 동생한테 주고 남편하고 잡니다. 그리고 낳는 아들이 이 라헬이 나중에 보면 또 납달리하고 이사갈이를 낳는 겁니다. 스불론하고 이사갈을 놓는 겁니다. 자 라헬도 애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판채를 받고 애를 놓는데 이름을 요셉이라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요셉이 이 라헬에게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름 제목 뜻이 뭐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원한다. 한계가 아주 부족하죠. 이 라헬 입장에서는 언니는 벌써 네 명인데 부족하니까 요셉의 뜻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요셉입니다. 자, 또 레아도 임신했습니다. 언니도 남편 야곱이 와서 자고 왔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다섯 번째 이사갈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이렇게. 여기서 멈추고 끝날 줄 알았 남편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보상해 주셨다 이런 뜻으로 이사갈이다. 그 다음 놓는 애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이름을 스불론인데 이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막내, 그죠? 스불론을 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겠다. 이런 뜻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하면서 스불론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자, 7년 일했죠. 야곱이 14년하고 6년을 더 일합니다. 아니, 나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딸 둘이만 주고 여태까지 내가 받은 거 하나도 없지 않소. 이러니까 삼촌이 6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이래서 야곱이 좋다. 그러면 내 재산도 가져갈 수 있게 애도하고
조건을 걸습니다. 30장에 보면 여러분 설명이 기니까 30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야곱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장께 그 형한테도 그랬죠. 밭죽 팔아가지고 장자권. 그러니까 아주 삼촌의 이 염소들 양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자기한테는 엄청 싱싱하고 튼튼한 것들은 싹 빼고 삼촌 거는 이래가지고 6년 동안 엄청난 불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 엄청나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외삼촌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겁니다. 야, 저 자식 저거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완전히 지금 봐봐. 우리 거는 비실비실하고 우리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저거는 뭐 나왔다 가면 싱싱하고 막 쑥쑥 잘놓고 말이지 새끼들을.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야곱이 이걸 듣죠.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하니까 라반이 안색이 안 좋은 겁니다. 평소하고 영 다른 겁니다. 저거 내 것도 다 뺏어가는 놈이네. 이러니까 야곱이 겁이 나죠. 그때 마침 하나님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야곱아 떠나라 이러는 겁니다. 아내를 불러놓고 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낼 때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당신이 돌아갈 거라고 응?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때가 됐다. 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둘이 다 간다 이러는 겁니다. 좋다. 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삼촌 몰래. 삼촌이 알면, 그죠? 뭐, 다 뺏길지도 모르니까 밤에 뭐 몰래 도망가. 언제 도망가느냐? 라반과 아이들이, 종들이 다 양털 깎으러 갈 때, 양털, 이제, 양이 있는 목장에 양털 깎, 가면 며칠씩 양털을 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런, 이제 양털을, 털을 깎고 판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곡식 추수하듯이, 양털, 이제 돈 만들려고 갔을 때 도망가는 겁니다. 전부 다 도주하는 거죠. 다 도주한 거. 집에 돌아오니까 이때 도망갈 때입니다. 도망갈 때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31장 19절입니다. 31장 19절로 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양들을 깠을 때 이제 돈 만들라고 전부 다 모든 집안 일꾼들 다가 없을 때 도망가죠. 그때 둘째 라헬이 뭐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갔다. 이렇게 드라빔이 뭐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저 우리 자식들 때문에 결국 교회 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셨는데 그때는 집에 뭐가 있었느냐? 벽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 안에 조그마한 거 뭐 물건 두고 하는 거기에 늘 신조 단지가 있었어요. 신들을 믿는 거기에 쌀 같은 거 뭐 이런 거 넣어놓고 평생을 바꾸고 넣고 그 신주 단지 같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신 무당신이죠 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라빔이 수호신인 겁니다 수호신상 뭐 나무든 돌이든 이런 신상을 이 라헬이 뭐요 아버지 것을 그 집안에 그 가문의 신상을 수호신상 지켜주고 잘되게 해주고 축복주는 이 신상을 훔쳐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다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 3일 쯤 가가지고 전부 천막을 치고 다 쉬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쫓아오죠. 라반이 가족들 군사들 데리고 전부 쫓아와서 만납니다. 야곱. 야 이 자식 너 이렇게 야반 도주하기 있냐? 이렇게 내 없을 때 도망가기 있냐? 그러니까 야곱이 막 변명을 합니다. 어? 삼촌이 말이지 내가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딸들도 못 데려가게 하고 자식들도 못 데려가게 하고 재산도 안 줄까 봐 내가 갔다. 난 다른 뜻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는 가게 해서 때가 되어서 난 간다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좋다. 나도 네 잡으러 온다고 올 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현몽하여 가로되 이럽니다. 성경에. 내 꿈에 하나님이 너 야곱 잡으러 가는 건 좋은데 너 지금 찾으려고 하는 수호신상만 찾아가고 야곱은 손대지 마라. 너 지금 마음 격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너 신이 그러더라 하면서 만나가지고는 대신에 내 드라빔은 내놔라. 야곱이 이게 뭔 소리죠? 아니 뭔 신상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 뭐 있느냐고 야곱이 그 신상 우리는 당신 신상 말고도 여기 당신 거 물건 손톱만 뜬금 있어도 다 가져가고 특히 그 당신의 수호 신상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을 거야. 그건 살지 못할 것이야. 이 이야기를 32절에 하는 겁니다. 32절에 수호신, 당신의 수호신을 훔친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다 가져가라. 우린 도둑질한 게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 그러면 한번 장막을 뒤져보자 이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 장막부터 제일 먼저 뒤지죠. 다 사사시 야곱 장막 뒤지니까 안 나와. 그 다음 누구요? 레아. 레아 장막에 가서 싹싹 뒤 안 나와. 여러분, 그 다음 실바하고 비라는요. 하녀들은 가져갈 필요가 없죠. 하녀들은 주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거니까. 그럼 그 당시, 그러니까 거기도 없고. 있음. 근데 누굽니까?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라헬. 라헬 장막에 들어가니까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들어갈 찾으려니까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뭐랍니까? 이 여자 성경에 보면 내가 생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월경을 생리를 하고 있어서 이 낙타에서 내릴 수가 없다. 아버지를 맞이해서 내 방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러면서 이 라헬이 이 수호신상 드라빔 어디에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기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아버지를 못 맞이하니까 천막만 뒤져라 이러고 쳐다보니까 없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 계속되는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아까 레아 언니 이야기입니다. 사랑도 못 받았죠. 외로웠죠. 근데 떠납니다. 그 신상, 수호신상, 레아의 생각입니다. 레아는 그게 필요가 없죠. 왜? 아까 이름 봤잖아요. 아이들 이름은 전부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유다, 그죠?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겠다, 레위. 전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임이기 때문에 이미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수호신상은 아무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레아한테는. 여종은 필요 없고. 근데 이 라헬은 뭐요? 가장 사랑받았습니다, 야곱한테. 어쩌면 성경에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 같으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의 족보로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앉힐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라헬이었습니다. 그 정도 사랑받았고 남편으로부터 그 자식 같으면 야곱이 그래 네가 내 계보가 될 것이다 할 정도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이 라헬은 35장에 가면 죽습니다.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애를 한 놓는데 이름을 그 애를 놓으면서 고통이 너무 심했다 출산에 이름을 베노니다 이렇게 짓습니다. 베노니 이 라헬이 애를 놓으면서 내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얘는 슬픔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다 슬픔이 아니다 얘는 오른손이다 이러면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노니가 아니고 슬픔의 아이가 아니다. 고통의 아이가 아니고 이 이름 짓는 것도 그죠. 자기 마음 그대로 짓는 겁니다. 라헬은 내 고통이 내 아픔이 얘 이름이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아니다. 얘는 오른팔이다. 오른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름을 바꿔줍니다. 거기서 라헬이 죽는 겁니다.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다 했던 그대로 35장에 가면 얼마 못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레아는 알아가잖아요. 사랑도 못 받았던 정말 괴로움 중에 하나님만 바라봤던 레아는 갑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어머니의 무덤에 이 레아는 묻히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분 뭘 보여주실까?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장막에는 뭐가 있나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레아냐? 아직도 세상에 가져야 될 것, 생각, 내가 요거 정도 가져가면서, 그죠? 이것이 지켜줄 거야. 요것만 있으면 돼. 하는 수호신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레아냐? 라헬이냐? 그 레아의 계보에서 유다, 아까 이야기했죠? 유다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령한 축복을 왜 이 라헬이 놓칩니까, 여러분? 자꾸 땅의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 되었던 그 신, 저거 나도 가져가서 나도 급할 때는 이거 써야지 하는 이 세상에 땅의 것을 보지 마라. 그 우리 골로새서가 그 이야기. 위의 것을, 세상 것은 이미, 그죠? 하나님이 다 너가 죽은 몸이, 죽은 사람이 왜 세상 것을 바라보느냐. 십자가에 당신은 이미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 하늘을 보세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성탄 불도 켜고, 그죠? 장식을 하고, 간단하게, 저희들은 간단하게 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고,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 그것을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매일 땅만 바라봅니다.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걸 이용만 합니다, 예수를. 그거 채우려고. 그런 자녀가 아닌 오늘, 외롭지만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레아의 장막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늘 풍성히 가지시고 주시는 위의 것을 바라는 가족들 되기를,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족들 위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뿐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던 레아와 같이 세상 기웃거렸던 라헬의 그 장막을 홀연히 떨쳐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레아의 들무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세상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